박지용 선수였고요. 이미정의 어프로치. 차분하게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. 아, 오늘 8번 홀에 더블 보기가 있었는데도 지금 3원 더파예요. 네. 아, 박지훈 의원이 오늘 또 딸과 함께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. 네. 지금 첫째 딸이거든요. 근데 골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아유, 엄마하고 아주 빼박인데요. 내리막을 타고 다 굴러 내려왔기 때문에 저 위치도 약간 왼발 내리막 같긴 한데요. 아주 가파른 경사는 아닙니다. 나이스. 바운스가 굉장히 컸네요. 그린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아주 과감한 플레이예요. 예. 자, 이미정 선수의 그 세컨샷이 그린의 앞쪽에 떨어졌지만 바운스가 커서 뒤쪽까지 왔는데요.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입니다. 좋아. 나이스. 훌륭하죠? 예. 이미정 선수도 이렇게 되면 공동선두로 1라운드 마칠 수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거기다 더블 보기까지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배수현 선수도 더블 보기 하나 있었네요. 두 선수 다 8번 홀 아닌가요? 그리고 그해 3승을 거머쥐었던 이미정. 마지막 홀 버디 성공하면서 4원 더파 공동 선두로 마칩니다. 또 이미정 선수 하면 태백의 딸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또 강원 지역이니까 충분히 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저희 때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나서.